안녕하세요. 다시 이제 헌팅턴 플레이스? 아, 저기 고보센터라고 해야 되는데. 하여튼 저기 지금 가고 있고, 아침이네요. 아, 오늘은 어제하고 좀 틀리게. 아, 그리고 참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. 이렇게 좀 위에서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좀 창피하긴 한데, 사실 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? 좀 창피하긴 한데, 어제 각도가 너무 안 좋아갖고, 오늘은 이제 좀 들고, 인간다운 모습을 좀 찍도록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. 어제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이나 아니면은 뭐 미팅? 어떤 스택에 대한 미팅이 굉장히 좋았어요, 진짜. 특히나 저는 스택에 대한 미팅이 너무 좋았고, 오늘은 사실 유료 세션을 또 들어요. 사실 유료 세션이 또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, 개인적으로 금액을 또 내고 유료 세션이 또 있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,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면, 쿠버네티스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특히나 많이 엮이거든요? 사실 프로메테우스가 거의 안 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, 요즘은 뭐 할 때마다. 그래서 그 프로메테우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그쪽 세션을 좀 듣고 싶은데, 얘가 마침 유료라서. 아, 사실 꼭 유료를 듣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, 유료 세션으로 되어 있어서. 네, 프로메테우스 원데이거든요? 원데이에 뭐 그래프 하나도 오고 뭐 이것저것 다 오는데, 유료 세션이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긴 하는데,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과연 무료와 유료의 그 퀄리티 차이가 날 것인가, 그게 오늘 좀 들어봐야 될 주안점. 이거 또한 뭐 개인적으로 CSD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자료가 좋거든요. 거기서 발표한 내용 좀 궁금하긴 하고, 어쨌든 돈을 지불을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사실 오늘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. 그래서 지금 가고 있고, 이제 도착해서 오늘도 체크인을 하고, 체크인을 하는 거는 또 찍는 게 의미가 없겠죠? 그래서 체크인을 건너뛰고, 오늘 행사장이 3층이었었어요. 그래서 아마 300몇 톤가 뭐 엠버서더 쪽인데, 그쪽에 들어가서, 네,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뭐 행사장 한번 쭉 둘러보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엠버서더 룸, 엠버서더 뷰인가? 거기 도착해갖고 다시 또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곧 뵙겠습니다.